돈을 빼서 쓰면서도 투자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내가 주식에 대한 감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대단해 보이는가? 그렇지 않다. 나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언니 축하해요. 인스타 봤어요. 완전 대박 났던데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앞으로 잘 좀 가르쳐주세요. 고마워요 언니. 벌써 전화를 여러 번 받았다. 인스타그램에 LG화학에 투자했다가 판 이야기를 올렸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의 반응에 나도 놀랐다. 마치 내가 갑자기 일확천금을 번 것처럼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런데 사실 내 투자 경력은 이미 7년차다. LG화학에만 투자하지 않았다. 국내와 해외 주식을 오가며 많은 경험을 쌓았다.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도 돼지 저금통에 동전까지 바꿔가며 꿋꿋이 투자했다. 정말 푼돈으로 시작했다. 남편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에도 좋은 성과를 냈다. 결국 남편도 나를 따라 주식시장으로 뛰어들었다. 많은 엄마들이 나에게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고 물어본다. 자기도 너무 하고 싶은데 일하고 살림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바빠서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나는 그때마다 그들에게 엄마이기 때문에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답한다. 나는 100만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남편이 반대했다. 하지만 딱 100만원으로만 하겠다고 하니 그럼 마음대로 해보라며 내버려뒀다. 정말 처음에는 안 해본 게 없었다. 내가 관심 있는 회사는 다 한 주씩 샀다. 신세계 한 주, 현대차 한 주, LG화학 한 주. 내 생각이 맞는지 추정 및 관찰하려는 의도였다. 몇천 원, 몇만 원이면 살 수 있으니 그 어떤 쇼핑보다도 재미있었다. 주식은 이래서 좋다. 소액으로도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으니까. 나는 2016년에 LG화학을 샀다. 이후 떨어질 때는 더 사고 오를 때는 조금씩 팔며 평균 매수 단가 28만 원을 유지했다. 4년을 보유하던 주식이 2020년 70만 원대로 급등했고 너무 오르기 시작할 때 정리했다. 그러고 나서 LG화학으로 갈아탔다. 그때만 해도 우선주는 28만 원이라는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이후 우선주도 급등해 두 차례에 걸쳐 많은 이익을 남기고 모두 정리했다. 배터리 사업부 분사 소식을 듣고 이제는 독립시킬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2015년에 발굴해 2020년까지 들고 있던 신일제약은 5배나 급등했다. 그 외에도 우리네 테린포장, 메르츠 화재 등으로 수익을 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을 꾸준히 운용했다. 가장 유명한 벵가드 ETF를 샀다. 이후 개별 주식을 사며 성장성을 꾸준히 갖췄다.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와 바둑을 둘 때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놀랐고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수많은 책이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그때 조용히 구글 주식을 샀다. 나의 미국 주식 계좌는 연 수익률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100만 원이었던 투자 금액이 1억 원으로 불어났다. 무엇보다 나는 돈을 잃지 않았다. 경제 상황에 따라 기복은 있었지만 꾸준히 플러스를 유지했다. 현재 나는 약 5억 원을 굴리고 있다. 금액이 늘어나면서부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빼서 쓰기 시작했다.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계좌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 자산을 불릴 계좌를 분리했다. 돈을 빼서 쓰면서도 투자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내가 주식에 대한 감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대단해 보이는가? 그렇지 않다. 나는 대가들의 방법을 그대로 정석처럼 따랐을 뿐이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주식 가격에 일일이 신경 쓰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매일 주식 및 경제 공부를 했을 뿐이다. 제대로 배우면 가능하다. 경제적 자유의 길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 이미 당신의 주변 중 일부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엄마라는 유리한 위치를 활용하면 된다. 탐욕을 버리면 된다. 무엇보다 꾸준히 공부하면 된다. 엄마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엄마에게 딱 맞는 사례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엄마에게 딱 맞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엄마들을 위한 주식 투자 방법은 달라야 한다. 나도 처음에는 엄마에게 맞는 사례를 찾아 헤맸다. 부동산 투자나 돈 관리 등에서도 도움을 받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식은 정말 찾기 힘들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결국 스스로 엄마를 위한 투자 방법을 개척해냈다.
지금 나는 주식 투자로 꾸준히 돈을 벌고 있는 엄마 투자자다. 엄마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주식에 유리한 사람이 바로 엄마라는 사실을. 엄마는 엄마에게 동기부여를 받아야 한다. 엄마라서 더 성공 확률이 높다. 엄마가 직업인 나에게 주식은 월급이고 노후를 대비하는 보험이며 여윳돈이다. 작다고 작고 크다면 큰 100만원으로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 나는 타고나서 투자를 잘한 것이 아니다. 잘하는 사람들에게 배우고 공부해서 그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승화시켰을 뿐이다. 당신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 1등 기업에 투자하고 아이를 가르칠 수 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100만원의 시작으로도 억 단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주식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경제 및 주식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특히 대가들의 방식을 따라 한다면 개인 투자자들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엄지원 저자님의 엄마의 주식 공부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